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B증권 프라임센터의 유영화 과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보실 만한 종목으로는 VT, CNC 인터내셔널, 두산테스나, 파마리서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3분기 실적이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요. VT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연결 매출 840억 원, 영업이익 144억 원대 시현을 했고요. 창사 이래 최고 실적 달성했습니다. 컨센 추정치도 30% 이상 상회를 했는데요. 서프라이즈한 일본 수요와 그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자회사 큐브엔터도 실적 성장이 좀 좋았는데요. 화장품 쪽은 매출 487억 원, 영업이익 112억 원 달성했고요. 아무래도 신제품 리들샷의 강한 수요가 일본향 매출을 압도적으로 성장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동사 메가히트 상품인 리들샷 매출이 2분기에 35억에 불과했는데 3분기에는 155억 원으로 4배 이상 점프업했습니다. 여기다가 기존 라인 매출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국내 주요 매출처는 면세나 온라인 F&B 쪽으로 10억 원 안팎이지만 면세나 F&B 매출이 전분기 대비해서 두세 배 정도 증가했다는 부분이 포인트고요. 방한 외국인 유입과 동행하면서 외형이 증가되는 것이 특징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주요 면세 채널에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롯데면세 쪽에는 9월부터 전용 라인 판매 시작했는데 워낙 잘 팔려서 인당 한 개로 지금 현재 구매 제한해서 판매 중인 점이 추가 중인 업사이드를 볼 수 있는 포인트고요. VT 4분기 실적은 영업이익 168억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리들샷의 강한 수요가 외형 확대를 이끌어 나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 용기의 재고 확보가 원활해짐에 따라서 공격적인 침투도 가능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10월부터 리들샷 주요 라인인 일본 주요 드럭스토어 쪽에서 입점이 시작되고 있고요. 한국도 리들샷 파우치 라인으로 지금 다이소 710여 개 매장에 입점을 한 상태입니다. 일단 우선 다이소에서도 재고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초도 물량 완판됐고요. 추가 물량 생산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4분기에는 이커머스 성수기, 일본이나 국내 오프라인 입점이 추가적으로 더해지기 때문에 최고 실적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방위적으로 외형 확장 효과는 4분기 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CNC 인터내셔널 동일한 화장품주인데요. 3분기 실적은 VT와 다르게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일단 국내외 고객사의 주문 성장세는 견조했지만 자회사 쪽 공급법인이 좀 부진했고요. 일회성 비용이 발생하면서 좀 실망스러운 실적을 나타냈는데요. 다만 3분기 저점으로 해서 실적은 우상향 기조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역별 매출 성장률은 견조하고요. 대부분 립 제품의 수요가 견조했고 아시아 쪽에서는 아이브로우 제품이 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쪽은 다소 부진한데요. 3분기 초에 주요 고객사의 색조 주문이 좀 저조했고 적자를 기록하면서 4분기에는 그래도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국내 법인은 이제 4분기에 고객사 수주 성장세가 견조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일단 동탄 3공장이 램프업이 마무리가 되면서 캐파도 증가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중국 쪽은 현재 고객사의 광군제 수요가 반영이 되면서 매출이 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내년에 뭐 수주 증가되고 캐파 확대가 되는 선순환적 흐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영업이 400억 원대로 점프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글로벌 인디 브랜드 트렌드가 유지가 되면서 주요 고객사들 발주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중국은 고객 다변화 노력이 좀 성과로 반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캐파도 계속 꾸준하게 늘어나는 부분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용인 쪽 확장이 내년 말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생산 가능 수량은 연 8천만 개 추가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최근에 공시를 통해서 유형자산 양수 결정을 발표했는데요. 청주에 센트럴밸리에 6만 평 정도 분양받았고요. 내년 말 토지조성 공사가 완료된 후에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26년 상반기쯤에는 완공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주 증가와 캐파 확대 선순환적 흐름이 이어지면서 실적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쉬고 있을 때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파운드리 쪽의 밸류체인 투산 테스나입니다. 동사는 국내 최대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기업이고요.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자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CIS나 APG의 제품 구성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ADAS 쪽의 전장용 칩과 메모리 컨트롤러가 추가되면서
상당히 안정화돼서 포트폴리오 구축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작년 기준 제품별 비중은 CIS가 여전히 44%, SOC가 37%, 그다음에 RF나 스마트카드 쪽이 한 12%로 일단 포트폴리오 굉장히 다변화가 좀 진행이 잘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테스트 단가는 장비 가격과 테스트 시간에 비례하기 때문에 가동률이 수익성에 미친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제품별 수익성은 전장용 칩이나 CIS, AP, RF 순이기 때문에 2월 바닥으로 회복세 보이고 있고요. 4Q에는 모바일 성수기이기 때문에 최근 전장 수요가 부진하지만 동사 가동률은 2분기 바닥으로 해서 모바일 수요 개선에 따라서 상승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4분기에는 CIS 계절 성수기입니다. 갤럭시 S24부터 또 엑시노스 2400 AP가 다시 탑재되면서 이달부터 이제 이게 양산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은 양호한 실적 흐름, 3분기보다 더 나아지는 부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로써 3분기 지나서 4분기 영업이익은 24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매크로 불확실성과 전방 수요 부진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사업 추가와 고객사의 시스템 반도체 육성 의지에 따라서 올해도 매출과 영업이익 각각 30% 플러스 6%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엔드 디맨드 변동성에 따라서 연말이나 내년 초 단기 조정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역시나 중장기 성장성은 뚜렷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호흡보다는 중장기 호흡에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